예, 페이지 16페이지 가셨어요. 자, D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일반적 효력 요건 있고요. 그 밑에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그지? 줄친대가 있죠. 조건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기한에 있어서 기한 도래는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번 불성립하고 뭐 구별하라? 무효. 그래서 아까 뭐 예 들었었어요?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뭐가 했지만 성립은 했지만 효력이 무효. 그러니까 무효도 법률행위는 뭐 했다? 성립했다 라는 얘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20페이지 가봅시다. 자, 거기 표가 하나 있어요. 자,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뭐다? 토지 매매했을 때 그 매매의 목적물, 목적물, 물건은 토지가 되겠죠. 자, 매매의 내용, 목적 있죠. 매도인의 목적이 뭐야? 아니, 대금, 지급, 채권이지. 에? 매수인이 원하는 목적은 재산권, 채권이죠. 그죠? 그러면 그 목적, 돈 달라, 물건, 인도, 채권이 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적법해야 되고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프린트에서 아까 그 적법성에 무슨 법규는 강행 법규는 두 가지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있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타당성 사실에 반한 법령이가 아까 103조였고 폭례가 몇 조다? 이쪽은 판례 이야기야. 판례. 에? 수술업파 살파는 타당성이 아니고 적법성. 효력 규정 무효고 도박 채권 채무 관계는 103조 타당성 무효. 또 맹신탁 무효는 어디 무효? 타당성이 아니고 적법성 효력 규정 무효고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면 타당성 무효다. 그런 얘기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22페이지 가시면 불능 얘기가 나오네. 네? 원시적, 객관적, 전부. 전부 동그라미. 전부. 자, 그 밑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나와요? 그래서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 성립은 했지만 효력이 없다. 무효.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있죠? 이건 계약 성립도 했고 유효합니다. 계약도 뭐 했고요? 성립했고 유효해요. 단 수량 부족 일부 매실 있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인정이 안 돼. 되는 것은 선의일 때만 되겠죠. 수량 부족 일부 매실 담보 책임은 혹시 표 기억나요? 담보 책임? 응? X가 하나, 두 개, 세 개 떨어지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뭐고요? 권리 전부가 타인 것. 두 번째는 일부가 타인 것. 세 번째는 수량이 부족한 경우고요. 이쪽은 깎아주세요. 이건 계약을 말하는 거, 해지하는 거, 손해배상. 이건 악의일 때 하는 거야. 악의.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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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내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선의, 악의, 불문 인정되는 것들 131조가 있어요. 무권대리 최고권 최상발. 그 다음에 203조 점유자 회복자. 에?
그 다음 뭐죠? 548조 해제 되기 전 유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사람 묻지 않고. 네 번째는 부실법 4조 수탁자 무효 등기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왕 묻지 않고 다 부호됩니다. 전부 다 선왕 묻지 않고 인정되는 조문들이에요. 요건 이제 제목이 뭐고요? 협의 무슨 대리 묵건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점유자하고 뭐예요? 회복자. 548조는 법정해제 원상회복할 때는 아니고요. 이건 말해서 무슨 신탁? 명의신탁. 자주 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여기까지 가면 뭐야? 다섯 문제네. 담보책임도 뭐 묻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아기가 인정되면 뭐도 인정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왕 묻지 않고 해제되죠? 선왕 묻지 않고 뭐가 돼? 대금? 감액. 자, 지금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은 원시적 객관적 일부를 넣으면 몇 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권리 일부가 아니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이 조문하고 몇 조가 연결되어 있다? 535조. 이건 계약 체결사항 과실. 이건 뭐예요? 담보 책임. 이건 전체 불능. 이거는 일부 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과 뭐가 있다?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거기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없는 거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몇 조 연관이 있다? 535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후발적 불능은 23페이지부터 누구불 546조가 누가 불냈고요? 매도인이 불냈고 538조가 매신이 불냈고 537조가 제3자가 불낸 거. 그래서 후발적 불능,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하고 뭘 딱 붙이라고. 쌍무 계약하고 채무량을 딱 묶어서 기억하란 말이야. 동시항변권은 뭐하고? 이행 지체. 위험부담은 이행 불능과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네. 자, 그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해석 방법 중에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가시면 33페이지. 33페이지에 오표시 무해 있죠. 네?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오표시 무해. 그 뭐죠? 표현했다. 근데 없을 묻자 해로울 했자. 왜 해가 없을까요? 자, 갑의 마음속 의사와 을의 마음속 의사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 해가 없어요. 자, 갑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는데 자, 토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369 번지예요. 이걸 목적으로 했어요. 예? 이게 A 토지예요. A. 근데 옆에 396 집은 뭘 착각 일으켜 가지고 396 계약서에다 그만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원했던 토지는 몇 번지예요? 369 번지야. 네? 이쪽도 몇 번지? 369 번지를 원한 거예요. 서로가.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야? 계약서에다가 집은 착각 일으켜 가지고 뭐라 적은 거야? 396으로 표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계약 잘못 표시했죠? 뭐라 한다? 오표시. 근데 왜 해가 없어요?
답하고 을하고 마음속 의사가 뭐함으로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뭐라 한다? 오표시 무해. 아십니까? 그러니까 표시는 잘못했지만 무해. 갑의 의사 마음속 의사가 마음으로 일치한다. 그러면 396으로 표시해 가지고요 등기를 넘긴 거예요. 누구한테? 396 등기 했단 얘기죠.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니 몇 번지는 원했던 건 몇 번지야? 369가 계약이 된 거고 표시는 잘못됐잖아. 그럼 이 396 계약은 된 거 안 된 거야? 성립조차도 안 된 거란 말이야. 에? 등기했죠?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을이 등기된 이 무효등기 있잖아요. 혹시 연결한 경우도 있어 없어? 병한테 아무것도 몰라. 등기했어요. 유효 무효? 네? 유효 무효? 무효지. 왜? 무슨 등기에? 공신력 없죠. 아세요? 취득하나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거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369 번지로 계약이 뭐가 된 거야? 체결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걸 해야 되겠지.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근데 이걸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자, 갑은 369 번지와 계약서에 이 표시가 뭐 하잖아요? 불일치. 맞아요? 저 이렇게 얘기를 전개할 거예요. 자, 갑은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네? 모르고 했네?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착오이다. 혹시 이렇게 냅니다. 착오가 되면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효력이 있죠? 효력이 몇 번 상태야? 3번 상태라고. 3번이 뭐예요? 불확정 요 상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뭐가 된 거야? 성립되고 뭐야? 효력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상태? 불확정 유효. 근데 을이 팔았어 병한테. 예? 병이 뭐예요?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겠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어디만 보고서 한 사람만 보고서 불일치를 모르고 한 착오이므로 건너간 병이 만약에 뭐라면 선이라면 109조 2항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출제하면 이 질문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양쪽을 봐야지. 한쪽만 보면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표시 뭐의 원칙은 무슨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글자 느끼란 말이야. 글자 오표시죠? 그럼 표시 잘못했잖아. 그러면 잘못된 표시대로 계약이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아니 글자에서 좀 느껴보시라고. 자꾸 내용만 적으려 하지 마시고 오표시 무해잖아. 표시 잘못했잖아. 그럼 표시된 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등기가 넘어갔어. 표시 잘못됐는데 그 등기가 넘어갔어. 무효등기 유효등기 그 오표시 계약 성립도 안 하고 그 오표시 등기도 무효지. 건너간 병은 등기하더라도 무효등기에 공신력 없어서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왜 무해야? 갑의 마음속 의사와 을의 마음속 의사가 뭐함으로? 그러면 계약은 무해의 따라서 원했던 의사대로 계약이 뭐한 거야? 체결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표시 무해. 표시 잘못했죠?
표시된 대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안 되겠죠? 표시된 등기가 넘어가도 무슨 등기? 무효등기니까 연결된 제3자는 선의랄지라 취득 못하죠. 근데 왜 무효야? 갑의 마음속 의사와 을의 마음속 의사가 모함으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어표시모지 1. 표시가 잘못 행했다더라도 양 당사자가 표시된 대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 의사가 모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시모 원칙은 무슨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의 가장 대표야. 무슨 해석? 그래서 밑에 그 3번 있죠. 네? 그 3번 판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판례 이해할 때까지 연습하시면 아 오피시모 무예가 이런 거구나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그 오피시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가장 전형적입니다. 자연적 해석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좀 일시 좀 끝낼게요. 자 43페이지 가보세요. 자 맨 꼭대기에 2번 차고와 구별할 개념이 있어요. 1. 오표시 무의 원칙에서는 무슨 문제? 차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했죠? 두 번째, 숨은 불합이란 말 있지. 숨겨진 불합이 홍콩인과 미국인 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홍콩인은 홍콩 달러로 생각하고요. 미국인은 미국 달러로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보다 숨은 뭐예요? 불합이. 겉으로 보기에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합의가 없더라. 그럼 뭐라 한다? 숨은 불합의. 자, 불합의니까 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없는 거야?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요. 착오는 계약도 뭐하고 성립도 하고 효력이 몇 번 상태에 3번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순불합의는 합의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성립이죠? 그래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표시의 원칙하고 뭐예요? 순불합의. 잘 안 내지만 그래도 참고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고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첫 페이지 보시고요. 프린트물, 원시, 승계. 아까 뭐 가지고 얘기했어요? 수용 토지와 매각 토지. 수용 토지는 원시 취득, 매각 토지는 승계 취득. 다음 이전적과 설정적은 뭐 가지고 임차권 양도와 전대 가지고 얘기했다. 다음 특정과 포괄은 매매하고 아까 뭐예요? 상속.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매매 계약 안에서 약정 통해서 매매 통해서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는 뭐다? 사실 매매 법률행위는 뭐다? 요건. 그럼 돈 달라 물건 달라 뭐다? 효과. 아까 제가 뱀 장소 얘기했어요. 에? 사실 요건 효과 짱 이러세요. 자 다음 편 읽으셔가지고요. 자 법률행위 종류 있었죠? 거기 채권행위하고 무슨 행위? 키워드는 처분권 없는 자가 매매 채권 행위는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물권 행위는 곤란하다. 다음 우측에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죠. 적법성 강행법규 들어가서 효력 규정 무효 두 가지가 뭐 있었어요?
스트레스 알파하고 명의신탁 103점 우연은 더업비하고 이중매매 차이는 746조 불법 원인급여 불법이다 아니다는 그 103, 104조 기준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과 기본적 보충 해석 있죠? 자연적 해석에다가 다 하나 쓰면 돼요. 뭐? 오, 표시, 무해. 오, 표시, 없을 묻자, 무해. 표시 잘못했죠? 그러면 표시된 대로 계약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표시된 대로 등기가 들어가면 무효등기. 연결되면 무효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근데 없을 묻자 해로울 해. 왜 해가 없어요? 갑의 마음속 의사와 을의 마음속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표시무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의사표시 연결돼서 설명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